목포 MBC에서는 오늘부터 지역 농협과 수협의 인사 문제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농어촌 공동체의 중요한 축인 일부 농수협이 조합장의 인사 전횡 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순서인 오늘은 정년을 앞두고 석달 동안 세 차례 인사 이동된 베테랑 농협인의 사연,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30년째 농협에 근무중인 윤모 씨. 이달 초 맡은 대출 업무가 낯설기만 합니다. 미국 처리장을 거쳐 주유소에서 다시 대출 업무 부서로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자리를 옮겼습니다. 좌석도 통로 입구에 배치됐습니다. 사무실 직원들 다니는 출입구 바로 옆에 자리를 배치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떤 그 감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장 생활의 절반 이상을 미국 처리 업무를 보며 상무직까지 오른 윤 씨는 정년 2년을 앞두고 이 농협이 지난해 도입한 임금 피크제의 첫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되면 정년까지의 임금을 삭감하고 기존 직책 없이 근무하는데 상무에서 평직원 신분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조합 측은 적재적소의 인력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이제 제가 근무 분장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측의 해명에도 윤 씨는 한 달 한 번꼴로 자리 이동도 모자라 기존에 함께했던 부하 직원 아래로 배치한 것 모욕주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도군의 한 농협에서는 조합장이 특정인을 편애하는 인사로 말썽입니다. 조합장이 한 직원을 위해 승진을 수차례나 요구하고 임금 피크제까지 없애자고 노동조합에 제안한 겁니다. 불법은 없었다는 이 조합, 이상한 점은 더욱 많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50여 명 직원이 근무 중인 농협. 이 농협의 3급 간부 직원 A씨의 직급이 최근 최상위인 M급으로 한 단계 올랐습니다. 3년 전부터 조합장이 이사회에 4차례나 상무 승진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퇴짜를 맞았던 직원입니다. 이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부결된 지석달 만에 직급이 오른 겁니다. 해주라 해주라. 이번에는 대퇴지 이번에는 대퇴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조합장님의 의지셨나요? 이제 물론 의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저거지. 등기에 올리는 상무 직책 승진과는 달리 직급 올리는 건 이사회가 아닌 조합장 주도의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급수가 오르면 당연히 매달 급여도 인상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사측인 조합장 등 농협 집행부가 정년 전 임금 삭감, 즉 임금 피크제를 없애자고 노동조합에 갑자기 제안합니다.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반년 넘게 외면하다 내놓은 안입니다. 절충 끝에 정년을 앞두고 깎인 임금을 4년이 아닌 2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여건상 맞지 않다며 이사회가 부결시키는 바람에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농협 측은 노사 합의 사안임을 내세워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월권을 하는지 어쩌는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옆에 동의를 얻은 건 아니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죠. 특히 2년간 정상 월급을 더 받게 될 첫 수혜자가 조합장이 챙겨온 A씨여서 당초 농협 측의 개정 요구 의도와 시행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3급 승진 인사에서 승급 요건이 주어지는 첫 해인 5년 차 4급 직원이 이례적인 승진을 하는가 하면 부서를 옮긴 지 불과 일주일 된 직원이 또 자리를 옮기는 등 잦은 변칙 인사도 안팎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말 뭐 이런 일반 막말로 주먹사회 조직밖에 못한 조직이 돼버렸어요. 그런 데는 어디서도 있죠. 이에 대해 조합장은 보기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불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일부 조합장들은 어제 보도한 대로 인사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있지만 예산 사용도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엄격하고 자신들에게는 엉성한 예산 사용 실태, 양현승 기자입니다. 해남군의 한 농협 조합장이 지난해 출장비를 중복 사용한 내역입니다.
숙식과 교통비가 포함된 출장비를 현금으로 받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로 차량에 기름을 넣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됐지만 조합 측은 직원들을 탓합니다. 그 이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좀 서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협의 지난해 조합장 업무 추진비 예산서입니다. 일반 업무 추진비는 4,360만 원으로 조합장 업무 추진비, 명절 선물 대금, 전무 업무 추진비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임 감사들이 확인한 결과 1,200만 원을 사용해야 할 조합장 업무 추진비가 두 배 많은 2,400만 원이나 지출됐습니다. 사용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조합장 업무 추진비로 섞어서 사용한 겁니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농협이 일방적으로 기록한 지급서만 있을 뿐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 돈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줬는지 솔직히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그 감사하려면 자료가 없어요. 농협 측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영수증이 아니라 지급증으로 이제 표기되는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조합도 지금 다 마찬가지죠? 예, 예, 예. 이 밖에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현장활동비의 일부가 대도시를 비롯한 외지에서 사용되는 등 조합장의 예산 지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처럼 본인에게 관대한 일부 농수협 조합장들, 일부 조합에서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된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CCTV로 지켜보는 등 조합은 더 이상 직장이 아니라 마치 수용소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계속해서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협 2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회의실에 직원 3명이 빈 책상을 두고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대기 발령 중인 직원들입니다. 대기 발령 중인 3명의 직원이 있는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를 통해 대기 발령자들의 모습을 농협 간부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어요. 함께 대기 발령 도중 병원에 입원한 또 다른 직원이 지난 1월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출근 시간부터 화장실에 다녀온 시간까지 꼼꼼히 적혀 있습니다. 기록부는 담당 직원을 거쳐 과장과 상무, 전무까지 결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기록부 작성은 지난달 초까지 20일 정도 계속됐습니다. 좀 너무한다. 이건 인권 유린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한 가정의 가장만 아니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네. 농협 측은 횡령과 항명, 직무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사위원회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통의 직원들은 전산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대기장은 전산에 대기로 해서 딱 막아져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수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원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농협 측이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 직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받아오도록 종용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합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님께 선처를 호소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다. 농협 직원들의 조합원 자격 탈퇴를 요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조합원을 사퇴를 왜 안 하냐 해서 저는 못 한다겠죠.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말이 당장 팀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농협과 조합장은 이에 대해 직원 처벌을 바라는 진정서는 조합원들의 요구였으며 조합장 선처 탄원서나 조합원 자격 탈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횡령 혐의로 고발돼 대기 발령 중인 직원이 관련 사건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대화 녹취 파일을 갖고 있다고 재반박하고 나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일부 지역 농협 문제점 집중 보도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역의 한 농협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부서별 할당량까지 정해져 일부 직원들은 가족까지 정당에 가입했다고 밝혔지만 농협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농협 직원의 온라인 뱅킹 내역입니다. 매달 25일 모 정당의 당비가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농협의 또 다른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농협 측이 거절하는 직원들에게까지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해 당원에 등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하는 거냐.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저한테 가서 저 직원 가서 받아오라고. 무슨 당이었습니까? 당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없던 외근 직원의 경우 직원 두 명이 당원 가입 서류를 챙겨서 돌며 가입을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당 가입 강요는 지난해 말에도 있었으며 부서별 할당량까지 정해지는 바람에 가족까지 강제로 당원에 가입한 직원도 있습니다. 본점에서 이렇게 갖고 들어가는데 본점에서는 이런 거 함부로 안 하거든요. 무조건 일본이 전부 다 시켜야지만 하거든요. 농협 측과 조합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을 하라고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써주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정당법 제42조에는 강제 입당을 금지하고 농협법 제7조에는 농협이 공직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1월 경남의 한 농협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선관위가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농협중앙회는 MBC 취재가 시작되자 농협 내부 규정 위반 여부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 지역 농협 조합장도 3선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협에서는 연임 제한을 피하려고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봤더니 조합장 부인에게는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의 한 농협 앞, 조합원인 농민들이 석 달 넘게 조합장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삼선의 현 조합장이 주도해 조합장직을 상임에서 비상임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합 정관을 바꿨다는 겁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입니다. 상임조합장만 삼선 연임 제한이 있을 뿐 비상임조합장은 없습니다. 당선만 되면 계속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선 제한을 피하기 위한 조합장의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연임을 풀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 조합을 말아먹으려 하는 행위입니다. 반대 조합원들은 사전 설명도 부족했고 대의원 거수 투표도 날치기였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 부인의 대출금 상환 조치도 이상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농협 측이 채무 감면 프로그램을 두 차례나 적용해 1억 7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면 또는 유예해줬습니다. 또 대출금 8억 원 상환을 위한다며 농협이 담보 물건인 조합장 부인의 건물 두 개를 직접 처분하는 대신 농협 자산관리회사에 넘겨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한 개는 조합장의 친동생이 사들였고 나머지 한 동은 조합장의 아내가 다른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채무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조합장님 사모님 건물에서 직접 운영을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 임대를 하셔서? 최초 경매가가 14억 원이었던 건물 두 개는 다시 조합장 가족의 소유가 됐고 1억 7천만 원이 넘는 이자만 감면을 받은 셈입니다. 우리 돈, 우리 조합 돈 1억 7천을 안 갚으면서 어찌 다시 그 본인들이 또 받을 수, 가족과 본인이 받을 수, 그건 저 사무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농협 측은 정관 변경은 규정대로 대의원 총회를 거쳤고 조합장 부인의 대출과 채무 변제 과정에도 전혀 불법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조합장은 직접 해명을 피했습니다. 저 공식적으로 저 답변을. 이 농협은 지난해 10월 하급 직원이 함께 출장을 간 간부에게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했지만 석 달이 지나서야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내려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